네, 어제 이제 공매도가 부분 재개됐는데 첫날 우리 시장 꽤 흔들렸습니다. 이재 기자. 어제 공매도 금지 조치가 14개월 만에 일부 이제 재개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예상보다 시장이 좀 크게 흔들렸네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많으신 것 같고, 일단 공매도에 타깃이 된 종목을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역시 좀 멘탈이 많이 흔들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제 재개가 첫날이었는데 어제 기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같은 경우는 오늘 장 마감 이후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어제 기준으로 일단 말씀드리면요. 코스피 시장의 공매도 물량 같은 경우에 2,066만 주 쏟아졌는데 금액으로는 8,300억 원 가까이 되는 부분이었고, 그렇다면 과거 공매도가 재개됐을 때는 어떤 차이인가라고 봤더니 2008년, 2011년 있었거든요. 두배 가까이 많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대적으로 몸집 큰 코스피 시장은 덜 흔들렸어요. 어제 0.6% 하락을 해서 마감이 됐고, 그런데 이제 코스닥 시장이 예상대로 크게 출렁였습니다. 2% 넘게 떨어졌는데 시총 상위 종목 일제히 하락을 했고요. 공매도 재개 대상이 코스피 200 지수이잖아요. 근데 0.47% 하락에 그쳤고, 그러니까 선방했고, 코스닥 150 지수 같은 경우에 3% 넘게 급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그랬네라는 반응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역시 그리고 이 코스닥 150 지수로 낙폭을 확대했는데, 그래도 장중 저점에서는 일부 좀 낙폭을 좀 줄이고 있다는 점은 좀 특징이지 않을까 싶고요. 역시나 그래도 하락세는 좀 이어가고 있는 거고요. 공매도 타깃이 됐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바로 고평가 논란에 자유롭지 않은 종목이었는데, 그러니까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너무 올랐다라는 인상이 있는, 실제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수혜주로 분위기가 좀 좋았던 그런 부분이죠. BB라고 해서 바이오 그리고 배터리 이런 부분인데, 특히 이제 바이오주를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주 중심으로 특히 그러니까 시총 상위 종목 중심으로 좀 타깃이 됐었는데요. 코스피 200 헬스케어 지수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어제 5% 가깝게 하락을 했고, 이 코스닥은 제약 업종이 3%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종목으로 봤을 때 셀트리온이 좀 문제였는데, 700억 원 이상 공매도가 나왔고, 왜 세트로 돌아다니는 이 삼형제 있잖아요. 이 코스닥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이 있는데, 이 삼형제 모두 900억 원 넘게 이런 부분이 좀 나왔습니다. 시젠 같은 경우에도 개인 투자자들 관심 많으신 종목인데, 코로나19 수혜 이제 대표 종목이었는데, 어제 거래 대금의 3분의 1 이상이었거든요. 공매도를 보이면서 8% 이상 급락을 했고, 역시 신풍제약도 12%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배터리주의 하락세가 어제 있었는데요. 코스피는 근데 사실 이제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상대적으로 많이 뭐안 좋지는 않았다 이런 평가가 좀 나왔거든요. 오늘 역시 뭐 코스닥 대비해서 코스피 좀 선방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코스닥 제약 업종은 역시 하락세예요. 근데 이제 셀트리온 3인방이나 그리고 이제 코스피 배터리주 같은 경우에는 일부 반등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어제 좀 다르다라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역시 공매도의 어떤 선봉장 외국인이었죠? 맞아요. 그러니까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역시 외국인이었고, 이게 약간 외국인 그 매도세가 공매도 이런 부분이 좀 집중되다 보니까 외국인 보복 공매도라는 그런 수식어도 좀 나오기도 했습니다. 공매도가 금지됐을 때와 좀 비교를 해보면 2배 가까이 늘었다라고 하고요. 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총 공매도 거래 대금 중에 외국인 비중이 90%가 넘거든요. 가장 많았고, 기관이 7.5%, 개인이 1.6%는 월등히 높은 수준이잖아요. 코스닥은 외국인이 78%였는데, 기관은 20% 조금 넘었고, 개인이 18% 수준이니까 그래도 어찌됐건 외국인이 좀 비중이 크다라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보통 공매도 금지 기간에서 코스피 시장에서의 외국인 비중은 한 49.2%에 불과했거든요. 참 확연히 좀 차이가 난다라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왜 그런지 이 배경에 관심이 쏠렸거든요. 이유를 보니까 전문가들 이제 2차 전지 신재생에너지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 업종 자체적으로 워낙 높은 평가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익 실현을 위해서 단기 트레이딩에 나섰다라는 분석이 더해지기도 했습니다. 팔고 나오는 거죠. 좀 수익 좀 보려고. 자, 어제 이제 동학개미들도 181억 이제 공매도를 거래하게 됐는데, 확실히 이제 기울어진 동장 속에서 이 개인 투자자들 어떤 대응을 하고 있었는지 그것도 좀 포착하셨죠? 결과부터 좀 말씀드리면요. 이 개인의 공매도 거래 대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를 보고 또 시장을 판단하는 거잖아요. 이 수치 먼저 말씀드리면 132억 4천만 원으로 집계됐는데, 지난해 공매도의 거래 금지 그전 거래량을 좀 비교를 해보면 이게 또 중요하잖아요. 두배 가까이 늘었다라는 부분이 현재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네, 이런 부분까지 좀 확인이 됐다라는 부분이고, 금액은 전체적으로
한 180억 원 정도 됩니다. 이제 개인들이 공매도 거래하기 위해서는 그냥 해주는 건 아니더라고요. 네.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이 절차를 끝내야지만 비로소 이제 자격이 주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면 좀 맞을까요? 그러니까 사전에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이걸 보니까 공매도 교육 30분 그리고 모의 투자 1시간 이걸 좀 실시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1시 기준으로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한국거래소 모의 투자 참가자 수가 1시 기준으로 참가자 11,852명이 넘었고요. 그리고 모의 거래 이수자 수가 7,888명 정도에 달했는데 지금 더 올라갔겠네요. 이런 부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부 개인 투자자들은 근데 공매도에 반감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식 대여 서비스를 해제하는 예도 있었는데 쉽게 자신의 주식을 이제 타인에게 빌려주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 주식 어쨌든 빌려줘봤자 공매도에 활용이 될 거니까 이게 싫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해제하는 건데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투자에게도 같이 우리 이게 좀 불성 사나우니까 해제하게 하자라고 하면서 또 권유하는 흐름들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근데 사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투자가 좀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역시 기울어진 운동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네. 손실 자체가 그 규모가 커질 수 있어서 우려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문 투자자가 아니면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좀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공매도 거래에서 소외돼서 이런저런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그래도 사실 투자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하실 때 꼭 주의사항을 파악하시고 하셔야 된다라는 또 조언도 있었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코스피는 우리 방송 시작하기 전에 이제 하락장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총 상위 종목들 보면 빨간불 비중이 굉장히 많아서 이거 좀 반전되겠다 싶었는데 지금 상황이 0.14% 상승하면서 3,131선까지 지금 오르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공매도 여파는 빨리 벗어나는 그런 느낌을 지금 가져가게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공매도 타격이 이제 코스닥이 좀 강한 편인데 이게 좀 얼마나 지속될지 전문가들은 뭐라고 합니까? 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사실 코스닥과 그리고 코스닥 150이 장중 거의 2% 가깝게 떨어지면서 어제 하락세를 이어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불안해했는데 네. 지금 보니까 이제 플러스로 전환된 모습, 나쁘고 회복하는 모습 보이잖아요. 그래서 네. 충격이 어제 좀 일시적이지 않았나라는 분석도 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같은 하락이 추세적인 하락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하기도 했는데 황세훈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의 그 인터뷰 내용이 있거든요. 네. 예, 이런 부분 함께 보시면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가격 변동성이 일시적으로 확대되는 약 2주에서 한 달 정도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요소인 것은 사실입니다만 변동성 확대 이후 다시 가격이 안정화되면서 시장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측면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네, 뭐 실적 대비해서요. 이 주가 부담이 큰 종목들이 결국 공매도에 타겟이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앞서도 언급을 해드렸잖아요. 네. 이런 부분이 좀 영향이 나타났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조정이 나타나면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는 이제 중론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추세적인 하락은 아니다라는 입장도 있었는데요. 이제 시장은 공식적으로 봐도 공매도 재개 이후에 어쨌든 한 달 정도는 주가가 적응하는 데 어느 정도 좀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뭐 상처가 나면 그걸 좀 암을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그렇죠? 좀 이해를 하시면 네, 될 것 같고요. 예전 두 차례 결과에서도 봤듯이 사실 이제 3개월 정도가 되면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소화 과정을 거친 이후에 외국인이 대형주를 매수하면서 주가가 반등하는 흐름들, 지수가 이제 반등하는 흐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 지금 시장에서는 이런 공식을 그냥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합니다. 시장에서 좀 주의할 사항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점도 한번 좀 들어봤거든요. 네. 자, 오늘 바로 이어서 이베스 투자증권의 윤지호 센터장의 말 함께 들어보시죠. 지금 최근에 이익이 굉장히 개선되고 있지만 결국 우리나라의 PER 수준이 거의 13.5배이기 때문에 그냥 전체로 비싸다. 일반 투자자분들한테는 좀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요. CB, BW 이런 매자닌들이 많이 발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주식으로 전환되면서 사실 공매도 재개와 함께 연동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최소한 어떤 대형주 일부 시장 대표주 외 종목들 중에서는 공매도에 상당히 그 자유롭지 않은 그 주식들이 꽤 있다. 특히 비싼 주식들, 밸류에이션이 비싼 주식들은 상당 기간 좀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난해 코로나19로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네. 그래서 메자닝 성격에 가진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행이 됐었습니다. 메자닝 같은 경우에는 주식과 채권 그 사이에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이런 성격들이 나중에 이제 물량이 출회가 되면 시장을 출렁거리게 하는 주범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물량이 출회될 때마다 지금 공매도로 시장이 약한데다가 이런 물량까지 출회되다 보니까 더 주가를 흔들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좀 하고 있는 상황. 이고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보유한 주식 중에 이 시비, 뭐 전환사채 이런 부분이 있는지 꼭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주의사항도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공매도 재개된 그 두 차례의 시점과 더불어서 지금의 시장 환경 이런 부분이 좀 다른 부분을 좀 얘기를 들어봤잖아요. 고려될 네. 부분이 있는 거고 지금 시장에서는 그때와 다른 게 비싼 주식들이 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역시나 그렇기 때문에 고평가된 종목들 이건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좀 오른 종목들 조심하셔야 되고 항상 호실적이 전망되는 저평가 종목 중심으로 5월 시장을 좀 대응해야 된다 이런 네.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금융당국 같은 경우에는요.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해서 다양한 모니터링을 좀 강화하기로 했고 만약 시장을 이제 교란하는 행위 이런 게 이제 발각이 된다면 법이 허용하는 최고 한도 내에서 규제를 하겠다라고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좀 올바른 시장 분위기가 형성이 될지 두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